한중교류협력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차이나 센터가 광주에 들어섰습니다. 양국의 관계 정상화 발표와 함께 사드 여파로 중단되거나 축소됐던 대중국 교류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중국 문화를 체험하고 중국어 교육과 관광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광주 차이나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. 광주시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호남대가 위탁 운영하는데 지난 2014년 광주시가 중국 문화원 분원 설립을 제안한 지 3년 만입니다. 광주 시민에게 그 중국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중국어 교육 등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등 시의 그 중국 교류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개소식에는 추거홍 주한중국대사가 참석해 향후 관계 개선을 언급하는 등 중국 정부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. 동아문화지도, 한국문화수도 등 매일 역시 중한地方友好交流의 典范. 광주시는 다음 달 1일 중국 상하이 사무소를 개설하고 전남도는 오는 24일 중국 산시성과 자매결연을 맺습니다. 무안공항과 중국 베이징, 상하이를 잇는 항공 노선의 재취항을 요청할 예정입니다. 개별 여행객에 대해서는 온라인 상품 판매를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사드 문제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빠르게 정상화되면서 광주 전남의 대중국 교류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. KBC 김재현입니다.